아따, 오래 걸리게 하네. 오래 기다리게 하네. 일찍 일어났네요. 몇 시쯤 일어났어요? 저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8시? 산책은 어디로? 아, 아. 혹시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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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안전벨트 몇 번? 아, 이대로 출발해 버리고 싶네요. 저 되게 처음 봤을 때 너무 밝고 긍정적일 때 그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그니까 그거 다 근데, 근데 저도 이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네. 칭찬인 거 물론 알고 저도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 계속 그래야 될 것 같은 거야. 밝아야 될 것 같고 인상 쓰다가 아, 근데 저 약간 대략 알 것 같아요. 스타일 원래 저요? 연애 스타일도 친구처럼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뭔가 난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나 진짜 친구니까. 그것도 있고 아 그래서 아예 차라리 지금 이거 얘기를 할 때 아예 반말을 하자고 해버릴까 막 하다가 아 그러니까 어제 거의 반말하지 않았어요? 반말 벌써 지금 그냥 그니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 그니까 해도 돼 해도 돼 그래서 그러자. 놓자 그러자 그래서 남사친이 있는지 있지 아 대학교 친구는 집이 가까워가지고 그래도 좀 자주 만나는 편인 것 같아. 그 외에는 뭐 다 멀리 사니까 그냥 다 같이 모일 때 아니면 누구 결혼할 때 뭐 이렇게 그래서 거리가 중요한 것 같아. 어? 나는 그러네 또 나 당장 요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그치 아예 맘먹으면 걸어갈 수도 있어. 아 그러니까 아니 나는 실제로 막 맘먹으면서 탄천으로 해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간단 말이야. 탄천 아니 나는 그래서 그랬어. 이 얘기할 때마다 롱디는 전 좀 힘들다 그랬는데 어떤 거 같아? 한 번도 안 해봐서 아 그거는 모르지. 이제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안 해봤으니까 했는데 잘 맞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나는 몰라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 자주 만나는 거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오히려 장거리가 나한테 더 맞을 수도 있나? 그런 생각도 했단 말이야. 행운인 거지. 나는 이해라고 할 수 있지. 나는 이해가 가. 왜냐면 나 자금 소속은 일단 자금이야. 거기서 IR 서비스를 하는 건데 많이 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 거 프라이드를 갖고 임하고 있고 우리 분야가 좀 같아서 그런 것도. 그치 얘기할 때도 편하기도 하지. 근데 외모적으로도 난 마음 좋아. 높이 제대로 합니다. 네가 좋아. 네가 좋아. 외모적으로도 네가 좋아.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고 여러 측면에서 나이, 지역, 가치관 측면에서도 그리고 연애 스타일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았어요. 더 진전이 저는 있었어요. 저는 좀 더 좀 확고해졌다. 나는 애교였네. 감사합니다. 형 대리장 유리 영어. 우리도 좀 얘기? 응? 누구랑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불러줄게요. 영수님이랑 얘기하려고 불렀잖아요. 지금 안 돼서 저한테 뭐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맞잖아 됐으면 아니야, 아니야. 뭐 그 나의 속마음 누가 읽어줬으면 좋겠어. 속마음은 알 수 없어. 네. 보여주는 것만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쵸. 근데 이제는 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내일 모레면 이제 우리가 가는 날이더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네 내일 모레면 가는 날이어서 그래도 좀 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영수님과 네. 네 시간이 이제 가까워져야 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시간 같이 보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뭐 걷다 보면은 사소한 대화가 하나씩 하나씩 되다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좀 더 다가갈 테니까 네 있으세요. 네 자전거 타고 왔거든요.
오, 진짜요? 타고 왔다. 너무 좋았어요. 자전거는 이제 오르막 올라갔다 내리막이 공짜로 가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 바람 맞는 느낌이 있어요. 오르막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오르막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희열이 또 있는 거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맞지, 있으니까. 맞지. 맞아, 맞아. 잘 만들었어. 자, 용호. 용호. 계세요. 귀엽죠? 저는 그래서 얘만 이렇게 냅두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트맨이니까. 아, 대박. 어, 잘 먹을게요. 뭐야, 파슬리도 안 뿌린 거예요? 아, 파슬리. 대박. 대박이다. 배고파. 아, 대화는 잘 했어요? 방금요? 아, 여기 벤치였구나. 그죠? 네네네네. 어때? 밥은? 맛있어. 괜찮아? 아니, 고기가 식을 수가 없어. 근데 식어도 맛있어. 아, 식었어? 식었지. 아, 식었구나. 그렇게 터득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정신 승리밖에 없다, 답은. 그리고 저는 기도하면서 조금 많이 기도? 회복해요. CCM 한번 듣고. 아니야, 아니야. 한 공간 들읍시다. 건건하게. 근데 저런 것도 맞춰주면 좋지 않아요? 두 분 다 되게 높은가 사실... 보다. 아, 나 그래, 원래... 매주 가요, 근데? 그럼. 이번 주 안 갔잖아. 어제 못 갔지, 그제. 아니,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성님이랑 얘기가 길어지나 봐? 그러게. 뭔 아침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기 많아? 뭐 아침부터 그래? 아니 나 솔직히 말하면 나 광수님이 정성님 얘기 좀 해. 이 목소리 깼잖아 자다가. 아 진짜? 다들 응. 잠깨가 밝구나. 혹시 완전 놀랬네. 잠깐만, 내가 아니라고? 잠깐만, 이거 뭐야? 누구라고? 광수? 근데 정수님 아직도 얘기하는 거야? 그런가 봐. 그러면 이거는 광수님이 거절의 제스처를 주는 대화는 아닌 거잖아. 그치? 아, 나 그냥 집에 갈까? 짜증나네, 갑자기. 약간 남녀의 감정이 약간 좀 미묘하고 뭐 내 맘대로 안 움직일 때 답답하니까 아 굳이? 아 내가 굳이? 나 옥순인데? 내가 굳이? 약간 이런 스탠스였다면 여기 와서 제가 생각을 한 게 굳이라는 말을 집어치우고 진짜 그냥 솔직하게 제 있는 감정을 마음에 드는 상대한테 다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맞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웬 편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머! 나 자는 사이에 또 누가 가는데 영철이가 영자에게 딱 봉투에 써 있는 거야. 나 영자랑 같이 자잖아. 에라이씨 나한테 주는 에라이. 아니 나는 그냥 이러다 영표로 그냥 결국에 끝나지 않을까. 제가 제일 그럴 것 같아요. 밖에서는 안 그럴 텐데 왜냐면 뭐 사귄 사이도 아니고 아직 뭐 썸도 아니고 약간 이런데 여기 안에서 왜 이렇게 사람이 쪼다니지? 그래서 다 작은 거에 뭐 하고 있나? 그 알아? 그게 본 모습이야. 원래 인간은 극한에 몰리면 바닥의 본성이 튀어나온대잖아.